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건참 좋은 일이지. 아줌매도 얼른 좋아하시는 분과 함께 사셔야 하는데. 아줌매,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두분다 혼자시니 왠지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우야, 예. 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별 얘기 아니야. 니는 와 중요한 얘기 하는데.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긴데? 아니라니까. 동우,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얘긴데? 별 얘기 아니다. 진짜다. 내일 이사 간다고? 그래. 막상 간다니까 왠지 시원섭섭하네. 내도 이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이 많이 아쉽대. 그동안 이집 식구들이랑 가족처럼 안 지냈나? 금옥이 니만 빼고. 내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거라. 알겠지? 됐어. 삼생이랑 함께 살게 돼서 좋아? 그야, 그렇지. 삼생이면 좋겠다. 뭐가? 아니야. 그럼 잘 가. 그래, 니도.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너야말로 이놈의 집에 안 들어가고 왜 밖에서 헤매? 그래.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집에 있기가 아주 바늘방석이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삼생이가 그렇게 좋아? 사부님. 왜? 짐은 다 실었고? 예. 송별회도 못하고 섭섭해서 어쩌니? 제가 뭐 아주 갑니까? 자주 놀러 올 겁니다. 그래, 지금 가나? 예, 원장님. 그래, 새 집에 가서 잘 살게. 예. 그동안 입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정말 자주자주 와야 해, 응?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지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래. 제가 좀. 저방 이사 들어옵니까? 아이고, 예!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얘? 그 왜, 그 키가 크고, 그 왜. 지아 씨입니다. 아이고, 여기 왔네요. 저놈 아닙니까? 예, 이 총각이 오늘부터 이 방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누가 이사를 온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놈이